안녕하세요, 신나는 샤인입니다. 바라만 봐도 눈부신 최고의 아이돌 그룹 샤이니. 만능할 샤이니의 광고 촬영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통통 튀는 남자들, 샤이니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아, 이뻐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함께한 샤이니의 팬미팅 현장이 있었는데요. 3월에 있을 일본 진출을 앞두고 열린 팬들과의 만남에 그 열기가 더욱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일본도 난리 나겠네요. 그게요. 팬미팅에 앞서 광고 촬영이 한창인 샤이니를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발목 부상으로 몸이 좀 불편한 종현군은 광고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 최선을 다해서 광고에 임하는 멤버들. 자, 노는 건지 촬영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즐거워 보이네요. 자, 이때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모습을 본 민호 군인데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세 명 다 겁먹어 싶다. 빨리 뛰고 싶어요, 저도. 재밌어 보여요. 너무 저 빼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민호 씨의 웃음을 뒤로 한 채 멋있게 텀블링을 시도하는 온유근. 아우, 역시 이건 네. 유연하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쓴 아이돌다운 저력이죠. 약간 실수한 거죠? 모니터를 할 때도 화기애애한 멤버들. 그런데 샤이니와 연애 시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아나운서의 특징이죠. 저희 안무 따라하시는 거. 네, 저희가 많이 가르쳐드립니다. 네, 저희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아, 다들 감탄하시네. 한번 볼까요? 자, 나옵니다. 어머, 저 스피커리 대체 뭔가요? 이게 저, 그렇죠. 저 절도 있게 쳐줘야 됩니다. 어머, 세상에. 묶인 채. 아이고. 자, 전현민 씨, 어디 가서 샤이니 춤 춘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건가요? 안무는 정확한 겁니다. 몸이 달라요. 동작은 맞는데? 어, 민호 씨가 확인을 해주시네요. 그 능력이 무엇보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칭찬이 끊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네, 외우신 게 대단하죠. 자신감이 없으시죠? 보름 배운 거라니까요. 막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나운서세요, 아나운서. 네, 아, 고맙습니다. 자, 아나운서 인정받았네요. 통통 튀는 것들 함께 있을 때 더욱더 빛나는 매력 만점 샤이니였습니다. 앞으로도 샤이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컨템포러리 팬들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